클럽 공연이 좋거든요. 그 저는 홍대 상상마당이라는 데서 무슨 장기 공연처럼 한 지금 12회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그 사람들 저 미친놈인 줄 알 거예요. 그냥 왜 맨날 저희가 거기서 하는지 본인들도 몰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면은 뒤에 분들까지 얼굴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네, 제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. 저는 이 정도 규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뭐, 그 스탠딩 공연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신가요? 네,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원래 이렇게 그 땀이 많이 나고 칼로리 소비가 많은 게 클럽 공연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 두 곡 남았어요. 많이 뜨고 거짓말. 어쩔 두 곡 남았어요. 할게요.
나 서울대가 덕발이 할 자신 있나? 종덕발이 할 자신 있나?